자, 오늘은 지역권이죠. 페이지 몇 페이지냐면 376페이지입니다. 일단 지역권도 지상권과 마찬가지로 토지 사용권입니다. 376페이지요. 376. 아닌가요? 맞죠, 그죠? 지역권입니다. 의인은 내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남의 땅을 쓸 수 있는 권리가 지역권이죠. 그래서 보통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길이 있고 갑의 땅이 있고 을의 땅이 있는데, 을이 도로로 나가기 위해서 갑의 땅에다가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 계약과 등기함으로써 취득하게 되면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통행 지역권이라고 하고요. 편익을 받는 땅, 을의 땅을 요역지라고 하고 편익을 주는 땅, 갑의 땅을 승역지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면 편익을 받는 땅 요역지는 한 필지 토지 전체가 되고요. 편익을 주는 땅 승역지는 한 필지 토지의 일부가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여기 보시고요. 성질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우측에 보시면 중간에 3해가지고 지역권의 대가는 유상이든 무상이든 상관이 없고, 4번 지역권의 설정계약과 존속기간인데 일단 존속기간에 대해서는 민법에 아무런 규정이 없어요. 따라서 영구 무한으로도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2번 지역권의 특질해가지고 비한정적 비배타적 공용적 성격을 띱니다. 저번 주 왜 안 오셨어요? 자, 이게 어떤 문제냐면 지역권은 내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남의 땅을 쓸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요역지상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지상권자든 전세권자든 임차권자든 모두 지역권을 가질 수 있는데요. 이걸 우리가 비한정적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지역권은 비배타적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똑같은 토지에 똑같은 내용의 지역권이 중복해서 존재할 수 있고요. 또 지역권이 설정이 되면 땅을 함께 사용하기 때문에 공용적 성격을 갖게 되는 거죠. 넘겨보시면 378페이지에 부종성 해가지고 수반성 부종성이 나오죠. 자, 이런 문제입니다. 을이 요역지에 대해서 소유권이 있고 요 갑의 토지에 통행 지역권이 있다면 요 소유권이 주된 권리고 요역지는 뭐죠? 종된 권리다. 따라서 만약에 요역지상의 소유권이 없어진다면 지역권도 자동으로 없어지는데 이게 뭐죠? 부종성이 되고요. 또 요역지상의 소유권이 이전되면 지역권도 자동으로 쫓아가게 되는데 이게 뭐죠? 수반성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불가분성 해가지고 이거는 다수 당사자 문제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긍정적인 것은 한 사람이, 부정적인 것은 전원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취득과 같은 긍정적인 것은 한 사람만 하면 되고요. 소멸과 같은 부정적인 것은 전원이 해야 된다. 이걸 우리가 불가분성이 되고요. 그 다음 우측에 지역권에 취득해가지고 설정계약과 등기함으로써 취득하게 되는 것이 원칙이고요. 2번 시효로 취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죠. 취득시효 하려면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년 지나야 비로소 취득시효하게 되는데, 지역권자는 뭐하지 못하는 권리냐면 점유하지 못하는 권리죠. 그래서 우리 민법은 점유 대신 계속되고 표현될 것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지역권은 점유가 아니라 계속되고 표현된 경우에 취득시효할 수가 있는데,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계속되고 표현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남의 땅을 다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요. 통로를 개설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까지 기억하시면 되고요. 판례가 그런 취지죠.
그다음에 넘겨보시면 지역권의 종류 뭐 읽어볼 필요도 없고 그다음에 지역권의 효력해서 1번 승역지를 이용할 수가 있다. 2번 용수지역권도 읽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3번 지역권에 기한 물권조충권이 나오는데 지역권자는 스스로 뭐하지 못하는 권리냐면 점유하지 못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반환충권이 없다. 다시 말하면 방해 제거와 방해 예방만 청구할 수 있고 반환충권이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 작년에 또 여기 시험 문제 답했죠. 그 다음에 4번 승역지 소유자의 의무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을이 갑의 땅을 다니는 지역권을 가지고 있으면 갑은 냅두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적극적으로 뭔가를 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인용 수인할 의무만 있는 것이 원칙인데 만약에 갑이 특별히 을을 위해서 공작물의 설치 등을 해주기로 계약을 한 경우에는 그 의무를 부담해야 되는데 만약에 부담하기 싫다면 갑이 이 승역지 소유권을 승역지상의 소유권에게 위기함으로써 그 의무를 면할 수가 있고요. 위기라는 말은 뭐냐면 받을 사람을 정해서 하는 소유권의 포기를 우리가 위기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갑이 을에게 이 부분에 대한 토지를 위기하게 되면 이 토지 소유권이 을에게 넘어가게 되고요. 결과적으로 갑은 자신의 공작물 설치 등의 의무를 면하게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다음 우측에 지역권의 소멸에서 소멸사유 특별한 건 없고요. 2번 시효 소멸해가지고 지역권은 용인물권이기 때문에 20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게 되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특수지역권이 나오는데 이건 어떤 거냐면 어떤 마을 사람들이 뒷산에 가서 초목이나 야생동물, 토사 등을 채취할 수 있는 권리를 특수지역권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거는 지역권이 아니라는 거죠. 지역권이라는 것은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남의 땅을 쓸 수 있는 권리고요. 특수지역권은 사람이 편익을 받기 때문에 인여권이다라는 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넘겨보시면 대표예지가 나와있죠. 풀어볼까요?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지상권자는 인접한 토지의 통행지역권을 시효 취득할 수 없다. X입니다. 자, 왜냐하면 내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남의 땅을 쓸 수 있는 권리가 지역권이기 때문에 요 요역지상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지상권자도 뭘 취득할 수 있죠? 지역권을 취득할 수 있고 물론 취득시효가 가능하죠. 답은 1번이죠. 2번 승역지의 수계의 용수지역권이 설정된 때에는 후순위 지역권자는 선순위 지역권자의 용수를 방해하지 못한다. 맞는 질문인데 의미는 없고 3번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에 목줄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부정성, 수반성 때문에 그렇죠. 4번 요역지가 수인의 공인 경우에 그 1인에 한 지역권 소멸시효 정지죠. 소멸시효를 정지시키는 것은 긍정적인 거기 때문에 한 사람만 하면 되거든요. 따라서 그 1인에 의한 지역권의 소멸시효 정지는 다른 공유자를 위하여 효력이 있다. 맞는 질문이고 5번 토지 공유자 1인은 지분에 관하여 그 토지를 위한 지역권을 소멸하게 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소멸과 같은 부정적인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전원이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전세권입니다. 일단 전세권은 뭐냐 하면 전세금을 지급하고요. 목적 부동산을 용도에 쫓아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는 권리가 전세권이고요. 특징은 이 지급한 전세금을 나중에 반환받기 위해서 전세권자는 경매할 수 있다. 경매권이 있고요. 또 경매 대금에서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 우선 변제권이 있죠. 따라서 전세권은 목적 부동산을 용도에 쫓아 사용 수익한다는 점에서는 명백히 용익물권이지만 전세권자도 저당권자 마찬가지로 경매할 수 있고 우선 변제받을 수 있으니까 담보물권적 성질도 아울러 가지고 있는 특수한 물권임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주의할 것이 몇 가지인데 전세권은 물권입니다. 따라서 전세금을 지급하고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해야 비로소 전세권이 성립하게 되는 거죠. 법정 전세권이라는 건 없어요. 따라서 전세권이 성립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한 거죠? 설정 등기가 필요한데 가끔 질문하시는 분이 있는데 임차권 등기라면 이건 뭐예요? 임차권이겠죠? 여기서 설정 등기는 뭐라고 설정 등기해야 된다는 거죠? 전세권이라고 설정 등기를 해야 비로소 뭐가 돼요? 전세권이 된다. 따라서 임차권과 구별하는 기준은 전세권이라고 설정 등기를 하면 뭐죠? 전세권. 전세권이라고 설정 등기를 안 하면 뭐가 되죠? 임차권.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세권이 성립하려면 전세금을 지급하고 설정 등기를 하면 돼요. 다시 말하면 목적물을 인도받지 않아도 전세권자가 아직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두 가지 요건만 갖추면 전세권이 성립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전세권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세금이 지급돼야 되는데 요 꼭 전세금은 현금이어야 되는 건 아니고요. 기존의 채권으로 가름할 수 있다. 대신할 수 있다는 게 아주 시험에 잘 나오니까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전세권의 객체는 부동산입니다. 따라서 토지일 수도 있고 뭘 수도 있냐면 건물일 수도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전세권자는 매달 내는 돈은 없어요. 따라서 뭘 안 냈다는 이유로 소멸 청구당하진 않고요. 다만 용도에 쫓아 사용수익해야 될 의무가 있으므로 용도에 위반해서 사용수익하게 되면 뭐 당하게 되냐면 소멸 청구당하게 된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반환받기 위해서 경매권이 있다, 경매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두 가지를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요. 첫째는 먼저 목적물을 반환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 그죠? 자, 전세금의 반환과 목적물의 반환은 동시이행관계입니다. 따라서 목적물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전세금 반환을 거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반환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매하려면 먼저 목적물을 반환해줘야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는 거 유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세권은 토지 건물의 일부에도 설정할 수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한 필지 토지 한 동의 건물 전부에 되는 것은 아니고 전부에다 뿐만 아니라 일부에 대해서도 전세권을 설정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일부에 대한 전세권자가 목적물 전부에 대해서 경매를 신청할 수가 있느냐 이게 문제가 됐는데 우리 판례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일부에 대해서도 전세권 설정이 가능하지만 일부에 대한 전세권자는 목적물 전부에 대해서 뭐 할 수 없어요? 경매를 신청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경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우선 변제권이 주어지는데 우선 변제권이 주어진다는 말은 배당 순위가 주어진다는 얘기고요. 그 배당 순위는 언제를 기준으로 하냐면 등기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배당 순위가 결정된다는 말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가 이제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자, 교재 383페이지 오시면 지금 제가 쭉 설명드린 내용 나니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 384페이지에 판례까지 설명드린 거니까 한번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385페이지 오시면 전세권에 취득해가지고 전세금을 지급하고 설정 등기를 해야 비로소 취득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386페이지 오시면 뭐가 나오냐면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나오죠. 일단 전세권의 존속기간에 관해서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최장기간이죠. 아무리 길어도 10년을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전세권은 최장기간을 제한하고 있는데 10년을 초과하지 못하고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최단기간이거든요.
일단 전세권은 원칙적으로 체납 기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떤 특징이 있냐면 전세권을 설정하면서 존속 기간을 약정하지 않았다면 체납 기간을 보장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자유롭게 소멸 통고할 수가 있고요. 소멸 통고하면 6월이 경과하면 전세권이 소멸되게 되죠. 아주 시험이 잘 나오죠. 다시 말씀드리면 전세권은 원칙적으로 체당 기간을 보장하지 않으므로 존속 기간의 약정이 없다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소멸 통고할 수 있고요. 몇 개월이요? 6월이 지나면 전세권이 소멸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건 뭐냐면 건물에 관한 전세권입니다. 건물에 관한 전세권의 경우에는 만약에 존속기간을 1년 미만으로 약정을 하면 최소한 몇 년을 보장하냐면 1년을 보장해줘요. 그럼 여기서 전세권이 1년이 보장되는 거 아니냐?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부동산 중에서 뭐에 대해서만요? 건물에 대해서만 규정이 있고요. 또 건물이라 그래서 무조건 1년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1년 미만으로 약정을 하면 1년이 보장되는 것이니까 건물의 경우에도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으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소멸 통고할 수 있고요. 몇 개월이 지나면요? 6월이 지나면 전세권이 소멸됩니다. 따라서 전세권은 원칙적으로 체당기간이 보장되지 않고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존속기간과 관련돼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전세권의 법정갱신이죠. 일단 요건은 만료 전 6월부터 1월입니다. 만료 전 6월부터 1월 사이에 나가라 또는 나가겠다는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었다면 자동으로 갱신되는데 이걸 우리가 전세권의 법정갱신이라고 하고요. 일단 법정갱신, 법률 규정에 의한 갱신이니까 뭐 할 필요 없냐면 등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따라서 등기하지 않아도 새로운 소유자,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주의하실 것은 이러한 법정갱신은 건물에 관한 전세권에만 인정이 되고요. 토지에 대한 전세권에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근데 마지막으로 존속기간은 뭐로 바뀌냐면 약정이 없는 전세권으로 바뀝니다. 따라서 전세권이 법정갱신이 되면 존속기에 약정이 없는 것으로 바뀌니까 언제든지 자유롭게 소멸 통고할 수 있고요. 몇 개월이 지나면요? 6개월 지나면 전세권이 소멸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효제 387페이지 보시면 대표해제가 있죠. 제가 한번 읽어보면 다음에 전세권의 존속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당사자가 임의로 정할 수 있고 그 체장기간에는 제한이 없다. X. 체장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2번 토지 전세권에 있어서 존속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때는 이를 1년으로 한다. 1년 미만으로 약정했다는 이유로 1년이 보장되는 것은 뭐에 관한 전세권에 대해서만요? 건물에 관한 전세권에만 인정되니까 2번도 X죠. 3번 전세권자에게는 갱신청구권이 인정된다. X입니다. 원칙적으로 전세권의 경우에는 법정갱신제도가 있고요. 그 대신 뭐가 없냐면 갱신청구권 같은 거 없어요. 4번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냐는 경우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전세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고까지 맞는데 상대방이 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전세권은 소멸한다. X죠. 통고를 하면 몇 개월이 지나야지만요? 6월이 경과해야지만 전세권이 소멸하게 되는 거죠.
5번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하여 존속기간 약정이 없는 것으로 다뤄진다. 맞습니다. 답은 뭐죠? 5번이고 이유는 전세권은 원칙적으로 최단기간을 뭐하고 있지 않죠? 보장하지 않고 있다는 거 꼭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전세권의 효력에서 1번 사용 수익할 수 있는데 용도에 쫓아 사용해야 되고요. 2번 전세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서 가 건물 전세권의 지상권 임차권에 대한 효력인데 자 이런 문제죠. 땅이 갑의 것이고 건물이 을의 것이에요. 그래서 을이 타인의 토지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토지 사용권이 있겠죠. 그것이 지상권일 수도 있고 임차권일 수도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 건물에다 전세권이 설정이 되면 이 건물에 관한 전세권이 어디에도 미치냐면 지상권에도 미치고 임차권에도 미칩니다. 따라서 두 가지 효과가 주어지게 되는데 첫째는 이 을은 전세권자의 동의 없이는 임의로 지상권 임차권을 소멸시키는 행위를 할 수가 없고요. 또 건물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못 받았다는 이유로 경매라면 경락인은 건물의 소유권뿐만 아니라 토지에 대한 지상권 임차권도 함께 취득하게 됩니다. 이유는 건물에 설정된 전세권이 어디에도 미치죠? 토지에 관한 지상권 임차권 효력이 미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다음 넘겨서 4번 법정지상권이 나오죠. 우리가 뭐 계속했던 법정지상권인데 일단 기본적인 내용은 건물이 존재하고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같았다가 매매 등으로 경매 등으로 달라지게 되면 법정지상권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조심할 점 뭐냐면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 사람은 건물의 소유자인 전세권 설정자라는 점이죠. 왜냐하면 지상권이란 건물 등을 소유하기 위해서 남의 땅을 쓸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3번 전세권자는 스스로 유지 수손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권자는 필요비 상한 청구권이 없고요. 4번 점유권 인정되고요. 물권적 청구권 인정되고 상린관계 관한 민법 규정이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 5번 전세금 증감 청구권인데 일단 경제 사정 등의 변동으로 전세금이 현실적이지 않으면 증감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일단 증액 청구에 대해서 제한이 있죠. 증액 청구의 경우에는 20분의 1을 뭐하지 못하냐면 초과하지 못합니다. 이거는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똑같은데 조심할 것은 뭐냐면 2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는 것은 계약 기간 중 일방적으로 증액하는 경우에만 그런 거다. 따라서 계약이 끝나가지고 재계약을 할 때는 20분의 1을 초과해도 상관이 없고요. 또 일방적으로 증액하는 경우에만 제한이 되니까 만약에 상호간에 합의를 통해서 증액하는 경우에도 아무런 제한이 없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우측에 전세권의 처분에서 일단 전세권도 물권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처분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지상권과 다른 점은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뭐 할 수 있냐면 배제할 수가 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지만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뭐 할 수 있죠? 배제할 수 있다. 2번 전세권의 양도담보 제공 전전세에서 내용이 나오는데 제가 설명드릴 것은 나번에서 전세권자의 전전세 임대입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보죠. 갑이 소유하고 있는 A 건물에 대해서요. 을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줬어요. 그래서 이제 갑은 건물의 소유자인 갑은 전세권 설정자가 되고요. 을은 전세권자인데 을이 만약에 자신의 전세권을 양도하거나 또는 임대하거나 전전세하고자 할 때는 원칙적으로 전세권 설정자로부터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전세권은 특약으로 금지하지 않는 한 자유롭게 양도, 임대, 담보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니까요. 그 다음에 이 병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전세권자라고 하거든요. 자,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이 병의 권리는 을로부터 비롯됐으니까 을의 권리보다 반드시 작아야 한다. 전세금도 작아야 되고요. 기간도 뭐죠? 짧아야 됩니다. 조심하시기 바라고. 또 을의 전세권이 소멸하게 되면 전전세권도 자동으로 뭐가 돼요? 소멸되게 되는데 따라서 병의 동의가 없는 한 을은 자신의 전세권을 임의적으로 뭐 할 수 없어요? 소멸시킬 수 없다는 것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또 병 전전세권자도 기본적으로 전세권이기 때문에 전전세금을 못 받으면 경매할 수 있고요. 경매대금에서 우선 변제받는 것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을이 병에게 전전세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전세권자가 요 건물을 경매라면 누구 집이 날아가냐면 을의 집이 아니라 갑의 집이 날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민법은 병이 자신이 전전세금을 못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전세권자도 원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만 전전세권자는 목적물을 경매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도 돈 못 갖고 을도 돈을 못 받아야 전전세권자는 전전세권을 근거로 해서 뭐 할 수 있죠?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책임이 강화됩니다. 자, 지금 요 병이 이 집에 살고 있는데 병의 고의과실로 이 건물이 화재가 발생해서 멸실 했어요. 이 경우에 을의 입장에서 불가항력이라 하더라도 을은 갑에게 뭘 져야 돼요?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다는 것도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넘겨보시면 전세금에 뭐가 나오죠? 우선 변제권이 나오죠. 여기서 이제 경매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요. 경매는 문제가 나오면 까다롭게 느껴지시게 되는데 뭐 복잡하게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이 복잡한 거고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아주 간단한데 일단 경매가 됐을 때 우리는 뭘 판단할 줄 알아야 되냐면 권리의 소멸 여부를 판단할 줄 알아야 돼요.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합니다. 두 번째, 용익권이 소멸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는 누구하고 비교하냐면 최우선순위 저당권과 비교합니다. 따라서 최우선순위 저당권보다 늦으면 무조건 소멸하고요. 최우선순위 저당권보다 빠르면 원칙적으로 뭐 되지 않죠? 소멸되지 않고요. 세 번째, 유치권은 원칙적으로 경매가 이루어지더라도 소멸되지 않습니다. 자, 요 세 가지 가지고 소멸 여부를 판단해 봤더니요. 만약에 권리가 소멸이 안 된다면 원칙적으로 배당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소멸되는 권리만 뭘 받을 수 있냐면 배당을 받을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의하실 것은 뭐냐면 배당 순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셔야 되냐면 배당 순위는 돈 받는 순위잖아요. 따라서 배당 순위는 우선 변제권이 존재하고 있는 권리에게만 배당 순위가 주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권은 우선 변제권 없어요. 그 말은 배당 순위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얘기고요. 전세권자는 우선 변제권이 있어요. 그 말은 뭐죠? 배당 순위가 주어진다는 얘기인데 만약에 우선 변제권이 있는 권리가 등기된 권리면 등기 시점을 기준으로 배당 순위가 결정이 되고요.
확정 일자부 임차권도 우선 변제권이 있거든요. 확정 일자일을 기준으로 해서 상대적으로 뭐가 결정이 되냐면 배당 순위가 결정이 되는 거죠. 이게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경매에 대해서도 시험 문제가 어떤 형태든 반드시 출제가 되기 때문에 꼭 내 것으로 만드셔야 되는데 이거 아주 연습을 좀 해보자고요. 연습. 네 가지만 연습하면 돼요. 자, 첫 번째 건물이 경매에 들어갔는데 등기부 등본을 떠봤더니 1순위가 갑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요. 2순위가 을 앞으로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고 3순위가 병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요. 누가 경매를 신청했냐면 병이 신청했어요. 그러면 첫째 우리는 권리의 소멸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된다는 원칙에 따라서 갑 소멸하고 병 소멸하고요. 이 전세권도 무조건 뭐가 돼요? 소멸됩니다. 왜냐하면 전세권과 같은 용익권의 소멸 여부는 누구하고 비교합니까? 최우선순위 저당권과. 따라서 병이 경매를 신청했더라도 병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저당권자 중 가장 빠른 갑과 비교하기 때문에 갑보다 늦어서 무조건 뭐하게 돼요? 소멸되게 되고요. 자, 소멸됐으니까 배당을 받고 배당 순위가 주어지게 되는데 셋 다 뭐가 있죠? 우선 변제권이 있고 등기된 권리니까 배당 순위는 1순위가 갑, 2순위가 을, 3순위가 뭐죠? 병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주 기본적 사례지만 시험 문제 아주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1순위가 갑 앞으로 전세권이 설정이 되어 있고요. 2순위가 을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사례도 기억해 두세요. 3순위가 병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병이 경매를 신청했거든요. 첫째,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된다는 원칙에 따라서 을 소멸하고 병 소멸하고요. 전세권은 소멸되지 않겠죠. 왜냐하면 최우선순위 저당권보다 빠르니까요. 원칙입니다. 자, 배당을 받는데 여기서 조심할 것은 배당 1순위가 을이 1순위고 병이 뭐죠? 2순위라는 점이죠. 왜냐하면 소멸 안 되는 권리는 뭘 못 받아요? 배당을 못 받아요. 그래서 갑은 원칙적으로 배당을 못 받고요. 을이 1순위, 병이 2순위로서 뭘 받습니까? 배당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중요한 게 아니라 노파심에서 드린 말씀이네. 1순위가 갑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요. 2순위가 을 앞으로 지상권, 3순위가 병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경매가 이루어지면 갑과 병 소멸하겠죠. 왜요? 모든 저당권 무조건 소멸되니까요. 그 다음에 지상권도 무조건 뭐가 돼요? 소멸됩니다. 왜냐하면 최우선순위 저당권보다 늦으니까. 여기서 말은 용익권은 뭘 말하는 거예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까지 포함되는 말인 거죠. 자, 소멸됐으니까 배당을 받는데요. 갑이 1순위고 병이 2순위고 을에게는 배당순위가 주어지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배당순위는 뭐가 있어야지만 주어집니까? 우선변제권이 있어야지만 배당순위가 주어진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 사례죠. 아파트입니다. 주택인데 1순위로 갑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을이 주택임차권을 취득했고요. 이 사람은 인도받았고 동사무소 가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했는데 임대차 계약서를 안 가져가서 확정일자를 안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로 병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이 되고 그리고 나서 을이 부랴부랴 확정일자를 받았다. 이런 상태에서 경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첫째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된다는 원칙에 따라서 갑 소멸하고 병 소멸하고요. 주택 임차권도 무조건 소멸됩니다. 왜냐하면
얘가 소멸되는지는 누구하고 비교합니까? 최우선순위 저당권. 값보다 늦죠. 그다음 배당순위는 갑이 1순위고요. 병이 2순위고 을이 뭐죠? 3순위다. 자, 확정일자를 갖춘 주택임차권도 뭐가 있습니까? 우선변제권이 있기 때문에 배당순위가 주어지게 되는데 배당순위는 무엇을 기준으로? 확정일자일을 기준으로 결정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주민등록하면 이 길날 대항력이 있다는 말은 주민등록을 한 이 길과 최우선순위 저당권과 비교해서 소멸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을 제공하고요. 확정일자를 하게 되면 우선변제권이 있다는 말은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뭐가 결정이 되죠? 배당순위가 결정된다는 말에 불과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사례는 곱씹어 오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90페이지 오시면 전세권의 소멸이 나오죠.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렇죠? 소멸은 보시고 1번 전세권 설정자의 소멸 청구 요거죠. 용도에 쫓아 사용 수익해야 되므로 용도에 위반해서 사용하게 되면 뭐 당하죠? 소멸 청구 당한다. 2번 전세권의 소멸 통고 요거죠. 전세권은 원칙적으로 체당 기간을 보장하지 않으므로 존속 기간의 약정이 없으면 자유롭게 소멸 통과할 수 있고 몇 개월이 지나면요? 유효를 지나면 전세권은 소멸하죠. 3번 목적물이 멸실됐어요. 기본적으로 만약에 멸실된 것에 대해서 전세권자에게 아무런 고의과실이 없다면 전세권 소멸을 이유로 전세금 반환을 청구하게 되고요. 만약에 멸실된 것에 대해서 전세권자에게 고의과실이 있다면 그 범위 내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우측에 4번 전세권 물론 포기할 수 있고 대표 예제 풀어볼까요?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전세금은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되어야만 하므로 기존의 채권으로 전세금에 가름할 수 없다. X. 2번 건물 전세권이 법정 갱신된 경우 전세권자 이를 등기해야 그 목적물을 취득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X. 법정 갱신 법률 규정에 의한 갱신이므로 뭐 할 필요 없죠? 등기할 필요가 없죠. 3번 토지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각 당사자는 6개월이 경과해야 상대방에게 전세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다. X. 존속기간이 약정이 없으면요 언제든지 자유롭게 뭐 할 수 있습니까? 소멸 통고할 수 있죠. 4번 건물 전세권자와 인지 소유자 사이에는 상린관계가 하는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 X고요. 5번 존속기간의 만료로 전세권이 소멸하면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은 소멸한다. 당연한 얘기죠. 그죠? 답은 뭐죠? 5번입니다. 넘겨보시면 전세권 소멸효과 전세금에 반환 및 목적물에 반환은 동시이행관계다. 판례는 그럼 뭐겠습니까?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못 받았다는 이유로 경매를 청구하려면 먼저 목적물을 반환해 줘야 된다.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전세권자의 우선적 주의 설명드린 내용이 나오고요. 3번 전세권자는 기본적으로 원상회복을 해야 되는데 4번 부속물 수거권 및 뭐가 인정되죠? 매수 충유권이 인정됩니다. 일단 넘겨보시면 그게 간단하구나. 그죠? 다시 말하면 이런 문제죠. 전세권자가 전세권 설정자의 동의 또는 매수해서 부속시킨 물건이 있으면 전세권자는 전세권 설정자에게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요. 이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형성권이기 때문에 전세권자는 뭐 하지 못하죠? 거부하지 못합니다. 그 다음 넘겨보신 지 이게 뭐가 나오냐면 유익비 상한 청구권이 나오죠. 다시 말하면 전세권은 스스로 알아서 사용 수익해야 되므로 필요비 상환은 청구하지 못하고요. 뭐만 청구할 수 있죠? 유익비 상환만 청구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고요. 좀 쉬었다가 담보 물권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